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대첩입니다. 이 판은 왜 이렇게 새까만 비주얼로 뜨겁게 타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캠핑 요리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스페인 대표 대파구이 요리, 칼소타다. 그리고 칼소타다와 함께 곁들일 소스인 로메스코 소스입니다. 찍어 먹을 소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로메스코 소스는 구운 야채와 아몬드, 생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소스로 먼저 야채를 직화해 주어야 합니다. 파프리카는 가스레인지에 직화로 올리셔도 되고 토치가 있으시면 저처럼 토치로 태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껍질도 잘 벗겨지고 파프리카의 단맛과 풍미가 올라가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태워주세요. 새까맣게 변한 파프리카는 찬물에 잘 헹궈서 문지르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며 부드럽고 연한 속살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몬드는 프라이팬에 덮어서 준비해 주시고 토마토도 직화로 구워주면 좋겠지만 제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파프리카, 아몬드, 마늘과 함께 토마토 페이스트 3스푼, 올리브유 6스푼, 소금과 후추를 3분의 1스푼 정도 넣어 믹서기에 갈아주면 로메스코 소스 완성. 토마토 파스타가 질렸다면 로메스코 소스로 파스타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육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라 캠핑장이나 집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를 태워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함양파는 대파의 생김새를 띠고 있지만 실제 먹어보면 양파와 같은 맛으로, 경남 함양에서 스페인의 칼솥이라는 양파의 아이디어로도 구워먹는 파로 재배된 양파입니다. 파의 초록 부분은 먹지 않고 흰 부분만 직화하여 먹기 때문에 초록색이 푼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다른 요리에 사용해보세요. 대파에서 수분이 뿜어져 나오면 잘 익었다는 뜻입니다. 덜 익은 파는 매울 수 있으니 새까맣게 태운다고 생각하시고 잘 익혀주세요. 이렇게 탄 부분을 제거하고 겉껍질을 벗기면 뽀얀 속살이 나오게 되고 소스 없이 그냥 드셔도 단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가정에서 드실 때는 직화로 드시지 마시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셔서 온도를 섭씨 180도로 맞추고 15분 돌려 드시면 됩니다. 절대 집에서 직화로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